좋아. 이제 한번 그 골목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평행 주차 할 수 있으면 평행 주차 하나만. 네. 왜냐면 평행 주차는 이런데 주차장 같은 데는 별로 없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압착폭감인데. 네. 제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갈 때 제가 걸릴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네, 가까운. 그러면 뒤에 공간이 있으면 뒤로 한번 뺐다가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럼 후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후방 카메라는 있으니까. 자, 후방 카메라 보여요? 네. 어. 이거 맞죠? 어, 맞아요. 알이 후진. 네. 자, 그럼 뒤에 없으니까 일자로 그대로 빼는 거야. 이때 핸들 돌리면서 빼지 말고 그냥 빼는 게 좋아요. 안 가면 엑셀을 살짝 밟아줘야 돼. 이게 약간 언덕이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됐어. 그럼 번호판이 보일 정도 되면 아마 돌아도 안 닿을 거예요. 자, 그럼 드라이브를 다시 놓고 항상 기아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자, 핸들을 끝까지 꺾으세요. 미리. 그리고 나가는 쪽 사이드 미러로 한번 보고 차가 오나. 그럼 천천히 나가면서 이제 가면서 슬슬 푸는 거예요. 자, 더 돌려야 돼. 그렇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돼.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도 계속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것이 계속 이제 내려가 봅시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데도 일방이라서 아니 저기 양방이라서 차가 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 여기를 보는 거야. 네. 어. 근데 여기가 너무 멀어지면 여기가 이제 위험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간격을 조절하는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됐죠. 어. 진짜 좁아 보여요. 어, 좁아요. 그렇지. 양쪽을 같이 보면 이때 미리 이때 봐봐. 이때 이게 차가 이렇게 지금 잘 돌았어요. 돌다가 이 앞쪽이 불안하니까 점점점 더 일로 오거든요. 그럼 이쪽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대부분 이런 회전을 할 때는 이 정도 왔을 때부터 풀기 시작해야 돼요. 핸들을. 자, 가면서 풀어봐. 이제 핸들을 이쪽으로 가면서.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 완만하게 들어오게. 오케이. 좌. 이게 뭐야? 길이야? 좌회전, 좌회전. 뭐죠? 이게? 어, 좌회전. 자, 우리 왼쪽으로 갈까요? 네. 지금 길을 보고. 너무 확 꺾으면 뒤에가 닿을 수 있어요. 네. 어, 천천히. 괜찮은 거 맞아요? 어, 괜찮아. 여기 괜찮아요? 어, 이제 좀 더 꺾으면서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고.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보여. 어, 안 괜찮지. 이거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네. 처음엔. 어, 자, 좋겠다.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 장애물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전봇대도 보고, 중요한 건 또 가다가 사이드 미러가 툭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쪽도 가까이 올 때는 한번 봐줘야 돼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자, 여기 언덕이 갑자기 높아지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서볼게요. 자, 섰어. 더 밟아. 더 밟아. 아니, 어, 그렇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덜 밟으면 밀리죠. 아. 자, 이렇게 섰다가, 자, 본인 차 소나타는 이때 브레이크를 띄어도 3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있게 뛰면서 엑셀을 싹 밟아주면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 이제 브레이크를 띄어서 가려다가 또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것도 엑셀 밟을 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밟아줘야 돼, 엑셀을.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요? 어, 시작. 그래, 살살. 살살. 이렇게, 이때 또 밟을 때 막 세게는 안 밟아도 되고, 빨리 옮겨서 살짝.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막 골뱅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데서 가끔 이렇게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게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멈췄다 갈 때. 밀림 방지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순간 당황하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살짝 밟아주면 돼. 위험하겠다. 그 골뱅이 주차장에서도 되게 사람들 많이 긁더라고요. 엄청 많이 긁죠. 그 막 긁힌 거기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그게 그러니까 체포감이 없어서 그래요. 어, 괜찮은가?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 보세요. 잘 맞으세요. 잘 하세요. 잘 맞으세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고 있어. 지금 그렇게 보면서 가는 게 이거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요.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가까운 쪽을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서부터 각을 잡고 가는 게 좋고 어, 가까이 있을 때 한 번 더 보고 이게 그러면 차폭감이 이제 나도 모르게 잡혀요. 자꾸 이런 데 이렇게 가면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 차의 그 위치가 보인다. 봐봐. 중재봐.
정지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네. 지금 저 벽 있죠. 네. 벽의 그 밑에 색깔이 다르죠 위랑. 네. 그럼 밑에가 약간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어. 그럼 저게 차 이게 만약에 좀 더 가까우면 좀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옆에 차가 있으면 차 문짝 정도가 가리게끔 갈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빨리 느끼면 좋고. 네. 자 가보세요. 저기 버스 올라온 대로 내려갈게요. 네. 저 택시 가는 대로. 그럼 이제 네. 여기서도 잘 봐야 돼요. 좌우 차가 오나 그렇죠. 사람. 그래, 이제 조금씩 가는 거야. 자, 가면서 이제 숄더 체크 없어. 자 이제 오른쪽 보면서. 그럼 이제 사람이 인도로 가죠. 네. 저 보도로 내려왔죠. 그럼 네. 이제 약간 넘어서 빨리 가세요. 어 이때 너무 천천히 저 사람 보지 말고 빨리 일로 넘어가서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 네. 반대편 오기 전에. 어. 자 계속합니다. 이제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빨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로 조절하면 돼요. 차 오죠. 자 그럼 넓은 데를 우리가 막 피하려고 그러지는 마. 제가 제 피해주죠. 네. 자 그럼 우리가 가세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네. 제가 오른쪽으로 피해준 거예요. 그래, 제 뒤에 있는 애도 붙었고, 그럼 우리도 약간 오른쪽으로 여기서 벌려주면서, 자, 두 대를 보내줘야겠죠, 트럭까지. 네. 그럼 요 정도에서 서 있는 거야. 아, 안 오네. 아, 기다려줄까? 네. 그니까 요 정도에 서 있으면 아까 그 차들 다 지나갔죠? 네. 그럼 뒤에 차도 갈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도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나왔는데, 저쪽에서 지금 들어오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이제 기다리겠지. 아. 자, 우회전. 네. 오른쪽. 자, 그럼 이때 왼쪽 꼭 잘 봐야 돼요. 핸들은 꺾으면서. 꺾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직진. 자 우리 이제 저 큰 길 있죠? 네. 큰 길에서 우회전 나갑니다. 네. 저 사람 없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나가도 돼요. 핸들을 이제 약간 꺾으면서 핸들을 꺾으면서 더 여기서 이제 서주는 거야. 여기서. 자 이제 왼쪽 숄더 체크. 네. 자 이때 맨 오른쪽에 차가 안 오면 맨 오른쪽으로 나가도 돼요. 네. 지금 나가도 되는데. 좀 나갔어요. 더 많이 꺾어서, 더 많이 꺾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괜찮아 우회전이잖아. 우회전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도 돼. 네. 직진이는 못 가는 거지. 우리는 빨간 불이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돌아서 또 횡단보도 있으면 또 그 신호 있으면 또 그걸 봐. 그건 아니야. 자 왼쪽으로 한 칸 이동. 빠르죠. 자 그럼 얘를 보내주는 거야. 자 엑셀 뗐다가 아 뒤에 차 트럭 빠르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 속도를 맞춰줘야 돼. 자 그래서 속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속도를 줄였다가 빨리 나가야 될 때 그 타이밍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왼쪽으로 또 타이밍 해보세요. 나 같으면 지금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멀었거든요 아까. 그러면 내가 속력을 좀 더 내면서 가면 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쟤를 무조건 보내주려고 그러면 거리가 먼데 보내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참 기다려야 돼. 네. 네. 좋아 이번에 좌 유턴 해봅니다. 유턴. 네. 네. 이거 수업하시다가 카메라 찍힌 적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빨리 달리다가 찍힌 적보단. 그니까 빨리 달린 거지 제한 속도보다 높았으니까. 근데 그 카메라가 숨어 있었어. 꼬불꼬불한 길을 산길이었는데 30km 제한 속도. 근데 약간 넘은 거예요.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찍히면 이제 날라오죠. 아직 찍혀본 적은 없겠죠? 네. 자주 찍힐 거예요. 그럼 깜빡이 켜주고 없으면 쭉 들어가세요. 네. 이런 거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맨 왼쪽이니까 유턴이. 요 왼쪽은 이거 버스 전용인 거 아시죠? 네. 버스 전용.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서요. 저 글씨 보는 거예요. 좌회전시 보행시 네. 여기서 쓰나요? 그렇죠.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회전 신호가 나왔을 때 유턴할 수도 있고 보행자 신호가 나왔을 때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옆에 지금 버스 전용인데 버스는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유턴 신호가 나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옆에 1차로에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 네. 앞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턴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지선을 저 뒤에 만든 거예요. 유턴할 수 있게. 어렵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럴 때 막 당황해요. 네. 우리 유턴할 때 저 버스 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안 오지. 유턴하는 신호가 나오면 버스는 그냥 정차. 그리고 저렇게 이제 버스 전용, 좌회전, 직진,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 게 있는데 네. 저런 거는 그냥 하나로 보면 돼요.
내가 직진할 거면 저 중에서 아무거나 직진 신호 하나만 나오면 가도 돼. 네. 그리고 좌회전이면 좌회전 신호만 나오면 가면 되고 굳이 저 위에 글씨 저런 거 안 봐도 되고요. 네. 어, 가도 된다. 보행자 신호 나왔어요. 어, 지금? 어. 그렇지. 이때 우회전 차량들 조심하고. 네. 이제 길 보면서. 그렇지. 어. 보건력 좋네요. 어. 그걸 많이 사용하세요. 유턴할 때는. 네. 어. 자, 왼쪽으로 차선 변경해 보세요. 그렇지, 완만하게. 제가 저번에 운전을 하는데 네. 앞차가 깜빡이를 계속 키우고 가더라고. 우리는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키우가 그래서 우리 쫓아가면서 아 저 차가 깜빡이를 안 끈 걸까 아니면은 어 이제 저기서 좌회전하려고 킨 걸까 근데 한참을 가도 안 끄더라고. 아 저 차는 초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웃으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거 한참 키고 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아 어. 웃기다. 보통 이제 좌회전이 두 개나 세 개인 경우는 네. 그 차로를 정확히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맨 왼쪽이면 1차로죠. 네. 그럼 쟤네는 무조건 돌아서 1차로로.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2차로. 그리고 2차로로 가도 되고 세 번째 차로로 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 그치. 오른쪽에는 직진이니까 얘네들은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는 이제 2차로, 3차로, 네. 1차로만 안 들어가게. 아.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이렇게 이제 다차선 좌회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잘 가는데 저쪽에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네가 회전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고 어,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만 쟤네도 넘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방어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유도선이 없으면 막 진짜 막 네. 무법지대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유도선이 있죠? 큰일 나면 안 돼. 어, 약간 넓게 가세요. 이럴 때는 밟으면 안 돼요. 네. 넓게 그렇지. 아예 그냥 어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어 그래 넓게 됐어. 어 야, 여기 특이하죠? 네. 어 좌회전 했는데 우리가 3차선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했는데. 네. 어 이런 데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맨 오른쪽으로 가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막 진입한 차들도 네. 많고. 자 그럼 이제 가면서 슬슬 왼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못 나가면 나중에 나가도 돼요. 급하게는 나가도 돼. 네. 자 지금이다. 지금. 어, 지금 찬스다.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다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옆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앞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 차로는 차가 한 대뿐이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도 안 들어가도 어차피 옆차 못 와요. 그래서 끼어들기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아. 저렇게 오. 조금만 들어오면 뒤에 차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못 가. 그래서 땅 따먹기라고 그러죠. 약간만 들이밀면 네. 어, 아, 못 가는 거죠. 마치 머리부터 뭐 내밀고 뭐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한 건데 머리부터 들이밀어라 이거는 내가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옆에가 못 온다. 이제 그 뜻을 이제 머리 들이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막 무식하게 들이밀면 안 되고 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 자 이럴 때도 줄여요. 그렇지 줄여요. 줄여. 그렇지. 자, 이런 버스들은 중요한 게 앞머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못 가요. 들어온 거야. 어... 뒤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앞머리가 들어온다? 그냥 줄이세요. 뭐, 이런 데는 좀 좁지 않아요? 더? 맞아요. 더 좁으면 좀 더 왼쪽으로 더 붙이세요. 그러면 오른쪽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거 기둥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붙이면서 길만 보세요. 그 기둥을 보지 마시고. 네. 이게 기둥을 보면 착시현상이 일어나. 어, 막 그 기둥으로 막 달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길만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을 붙인다는 느낌으로만. 네. 좋아.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 보세요. 지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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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도 돼. 지금 해도 돼. 자 진입하면 제가 못 온다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걔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판단을 한 1, 2초 내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딱 보고 어? 비슷하네? 어? 거리가 빠르지 않네? 그럼 빨리 무지 과감해야 되네요. 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한번 보고 이러는 순간 벌써 걔는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뒤를 노려야 되는데, 그럼 나는 계속 또 똑같은 상황이고, 걔가 지나가면 또 뒤에 또 와. 그럼 또 이제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빠른 판단이 중요하고, 사이드 미러를 한 번, 두 번 봤을 때 판단이 끝나야 돼. 내가 갈 건지, 아니면 얘가 너무 가깝고 빠르니까 뒤로 갈 건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타이밍 찾는 게. 맞아요. 이제 타이밍만 찾으면 그다음에는 그대로만 하면 돼. 자, 이런 게 신호 위반이라. 근데 지금처럼 가는 거야 원래. 원래 지금처럼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급정거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게 노란불이면 정지선 전이면 네. 무조건 서라. 정지선을 넘어가더라도 횡단보도라도 브레이크 밟아서 밀리더라도 서라. 그래야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법이 나온 거래요. 근데 우리가 저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급브레이크 밟겠죠. 네. 가다가 노란불이야. 그러면 정지선 전이야. 끼익 밟는다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차가. 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교차로 앞에서는 앞차들 조심하세요. 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도 있어요. 네. 급정지. 노란불 나오면. 항상 이걸 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안전거리만 잘 띄고 가면 되고, 특히 교차로 앞에서 좀 더 조심해라.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차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차가 갑자기 쓸 수도, 왜냐면 이게 법이 그렇게 한번 이제 공지가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뉴스에 막 이렇게 접하면 이제 좀 소심한 분들은 난 노란불일 때 무조건 서야지. 신호위반 하면 안 돼. 이렇게 고지식한 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좀 융통성이 있는 분들은 에이 그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가야지. 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좋아.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 보자. 그래. 그래. 판단 좋았어. 좋아. 판단 좋았어. 지금 판단 좋았던 게 제가 계속 안 왔죠. 네. 그러면 한 두 번 보고 빨리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 무서워요. 버스 기사가 우리보다 운전 잘한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만 안 넘어가면 사고 안 난다. 쟤는 안 넘어와. 네. 자, 이런 것도 무섭죠? 네. 넘어오지 않아. 쟤네들 다 보고 온단 말이야. 벌써 깜빡이 켜고 뭐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믿으면서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뭐 건물에서 뭐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지면 뭐 죽기뿐이 더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세요. 너무 막 겁먹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초보자들한테 진짜 찐초보면 그 두 가지를 꼭 당부를 해요. 뭔지 알아요? 앞차랑 안전거리만 잘 띄어라. 그리고 내 차선만 잘 지켜라. 그러면 사고 절대 안 난다. 잘한다. 잘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두 시간만 했다 그래서 네. 완전히 진짜 기초만 해야 되나 이랬는데 막상 하시니까 잘하시네. 약간 감이 좋아요. 겁은 있는데. 약간 운동 잘하세요? 못하지 않아요. 거봐. 운동 신경도 있는 것 같고.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개인 차이가 심해요, 운전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제 도로에 보면은 네. 운전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라고. 하필 또 김씨예요, 제가. 김여사. 김여사. 하필 김씨야. 그러네. 여기 맞나요? 맞아요. 자, 우리가 우선이에요. 네. 저 우회전치보다. 괜찮아. 얘는 늦게 간다고 빤 거니까.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자, 우리 속도가 맞는 거예요. 한 20에서 30km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자기네가 신호에 걸릴까봐 좀 더 빨리 가라. 답답하시겠죠. 답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냥 성격이에요. 안 누르는 사람도 있고 누르는 사람도 있고. 이해도 돼요. 나중에 본인 성격 보면 우회전. 나중에 누르지 마세요. 안 누를 수 있으면 안 누를 수 있으면 안 누르는 게 좋아. 그치. 저런 것도 기분 나쁘다니까.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시절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지. 나중에 이 영상 보고 내가 이럴 때도 있었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 애들. 아요. 자.
입대 좌우 보고 업장. 네. 오케이. 오케이. 이 꼬마애들은 이게 좀 급하게 가거나 안 보고 가니까. 네. 자, 이 차 안 가는 차예요. 네. 자, 그냥 우리 여기에 서 봅시다 이제. 네. 자, 좀 더 가서. 좀 더 가서.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슬슬 그 저 보조 브레이크라도 해서. 네. 천천히 운전해 보세요. 네. 어, 그러면 연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요? 어, 그냥 남편분이랑 시간 날 때 계속 조금씩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한 두 달 안에 마스터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또 그런 말이 오기를. 네, 음악 들으면서 퇴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연예인 된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유.